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오늘은 뚜기와 꺼기 합사해 줄 생각입니다. 보통 육식물고기들은 합사를 잘 안하지만 뚜기와 꺼기 사냥 활용 공간이 달라서 합사가 가능해 보였습니다. 다만 뚜기보다 꺼기가 2배 크기 때문에 뚜기가 쭈구리가 될까 걱정됩니다. 다슬기부터 옮겨주겠습니다. 꺼기랑 살면서 다슬기가 엄청 커졌네요. 꺼기 집도 철거해서 옮겨줄 생각입니다. 꺼기를 잡아야 하는데 요즘 반항이 너무 심합니다. 꺼기 손맛이 장난 아니군요. 후, 점점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이사 준비가 끝났습니다. 모래 속에 종개와 미꾸라지도 있더군요. 어떻게 살아남았지? 뚜기집도 한 개만 빼고 철거해 줄 생각입니다. 꺼기집은 필터기 옆에 넣어주고 유목은 왼쪽으로 몰아줄 생각입니다. 뚜기집은 유목 뒤에 넣어줬습니다. 나름 예쁘게 잘 꾸며졌네요. 꺼기를 넣어주면 이사는 끝납니다. 집을 잘 찾아가는군요. 뚜기와 꺼기가 잘 적응하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뚜기와 꺼기 미동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뚜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엄청 느리게 움직여요. 거북이보다 이 녀석이 더 느립니다. 천천히 꺼기에게 다가갑니다. 코앞까지 접근했습니다. 서로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크게 싸우면 제가 말려야 해서 숨죽이면서 지켜봤습니다. 꺼기가 먼저 다가가네요. 오. 오. 뚜기가 피했습니다. 위협하는 꺼기. 뚜기도 위협합니다. 묘한 긴장감이 흐르네요. 뚜기의 공격. 크기가 두 배 차이 나는데 꺼기가 당하는 모습입니다. 공구를 두고 싸우는 중입니다. 대치하는 중이죠. 일단 대면식은 끝난 것 같군요. 뚜기가 생각보다 강한 녀석인 것 같아요. 아직 화가 안 풀려서 부풀리고 있습니다. 화가 단단히 난 모양입니다. 시간이 지나니 뚜기는 유목의 자리를 잡았고 꺼기는 동굴의 자리를 잡았네요. 이 정도면 합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날이 되니 동굴 위에 뚜기가 있었습니다.
사파리 사자왕 같은 포스네요. 꺼기는 유목 뒤에 있는 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꺼기는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